네, 출발 증시하나 오늘 김민수 대표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워낙 뜨거웠어요. 이제 물론 뭐 개별 종목으로는 또 그만큼의 온기가 느껴지진 않았습니다만 시총 상위 대형주 중심으로 지수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벌이는 상황. 이쯤에서 다시 한번 짚어볼 만한 것들은 없는지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죠. 보통 신고가가 지수가 나오고 계속 활황이다. 분위기가 타오른다. 그러면 내 계좌도 타올라야 되는데 솔직히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고민이 좀 많아지는 시장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 점검할 건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이제 눈에 띄는 게 시장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달러화입니다. 앞서 팀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 지금 최근에 달러화 추이를 보게 되면 상당히 가파르게 약세로 가고 있죠. 이런 상황 쪽에서 일단 지금 미국의 입장을 바라보기에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라든가, 그리고 또 연준의 입장,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떤 이제 상대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달러화 자체에 대한 약세 모멘텀도 크다는 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한 92대를 이탈하면서 뭐 이제 90대도 이제 이탈을 할 모습들, 이런 쪽으로는 나오곤 있는데, 하지만 단기적으로 낙폭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또 반발하는 모습들도 한번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추가적으로 약세 국면이긴 하겠지만은 단기 낙폭이 크다 보니까 변화 요인들은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또 촉발되면은 시장에 미치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약간 좀 확대가 되겠죠. 그럴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일단 지금 최근에 5월 달, 특히 올해 코로나19 터진 다음부터 신흥국의 자금 유입 동향을 보게 되면은 한 10월 말까지 거의 외국인들이 관심 없었습니다. 그래, 맞아요.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흥국 쪽에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은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들이 타진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 바뀌어야 되는 분위기가 아니냐, 게임 체인저에 대한 역할을 하면서 달러화 약세 또 신흥국 주식 쪽으로 이렇게 밀물듯이 자금들이 들어오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만 이러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더큰게 대만이나 인도, 뭐 브라질 같은 경우도 외국인 순매수가 10월 말부터 빠르게 이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가 이제 신흥국 쪽에 대한 재부각이 나오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조금 더 차이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네 국가 중에서 한국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외국인 쪽의 유동성뿐만 아니라 내국인 유동성이죠. 이쪽도 큰한 몫을 했다는 관점 쪽에서 오늘 기사 보니까 G20 국가 중에서 한국이 금메달 땄다면서요. 주가 수익률 쪽으로는. 네, 그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또 한국의 특성은 반도체 쪽이 시가총액 1, 2위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도 같이 이어졌다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그 국내적으로 예탁금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중 매매라든지 이런 동향들 여전히 강한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앞서 잠깐 이제 외국인 관련된 쪽의 변화는 이제 달러화를 지켜보면 되는데, 내국인 쪽은 과연 뭘 볼까요? 보통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게 M2라고 그러죠. 시중의 유동성과 관련된 쪽을 많이 체크하는데, 그런 흐름들과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 여전히 내국인 유동성도 상당히 큰 폭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고객 예탁금과 신용융자 잔고 모두 다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고점권에서 계속 놀고 있죠. 대표적으로 예탁금 같은 경우 60조 원대 이상, 솔직히 저증권에서 다닐 때 25조, 30조, 여기서 거의 한계를 보였다가 지금 거의 두 배가 됐던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즉, 흔들리면 매수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 욕구는 상당히 큰 흐름들인데, 반면에 신용융자도 거의 18조 대가 넘어가면서 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이왕 할거좀더 레버리지를 키우자라는 부분들 쪽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20주 이상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증권사가 신용 공여를 더 못하는, 막힌 데가 많죠. 그렇죠. 예, 최근 보다 보니까 속속들에서 나오다 보니까 더 이상 한계는 좀 부딪힐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예탁금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내국인 유동성은 아직 뭐 훼손된 건 없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융자에 대한 부담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두배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예탁금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부담은 그렇게 크진 않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쪽 분위기가 어떤지 그것도 좀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수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번 주 또 목요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분석을 파생을 분석한다라는 것은 참 파생스럽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동향은 일단 뭐 변동성은 클 것이다. 이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일단 지금 가장 큰 기준은 지금까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서 지금까지 봤던 부분들은 저희가 보통 역변 시세라고 그러죠. 즉 선물 시장 원래는 선물 시장이 훨씬 더 높고 현물 시장이 낮은 이게 정상적인 시장인데 앞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선물 시장이 훨씬 저평가되는 모습들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선물 파생 플레이어들은 어떤 플레이를 했냐면은 일단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매도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최근의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베이시스 같은 경우는 계속 역베이시스 마이너스권에서 계속 움직였었고 거기다가 프로그램 매도 잔고가 훨씬 더 많은 추세로 나왔던 부분들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이 이제 개발돼서 어느 정도 정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베이시스 자체가 이제 선물이 고평가되고 선물이 저평가되는 그런 정상적인 시장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어떡하죠? 프로그램 매도 잔고가 지금 급증해 있는 상황 쪽에서 이게 청산이 되겠죠. 그러면 프로그램 매도 잔고가 청산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가 만약에 이번 만기일 전후에서 어느 정도 베이시스가 돌아가려는 그러니까 플러스권으로 돌아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청산과 함께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이번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때 어떤 폭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조건도 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강하게 그날 전후로 프로그램 매수와 함께 지수가 급등한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 정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청산될 수 있는 조건의 흐름들이 좀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쪽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분기점은 만기 지나면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고 네. 지수가 이제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항상 걱정하는 것이 이렇게 되면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없느냐. 맞습니다. 피나 PB 뭐 이런 걸 지금 가지고 들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좀 이제 해소될 수 있는 것인지. 네, 시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특히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고 뭐 바뀐 것도 없는데 기대감만으로 지수가 너무 많이 오르는 게 아니냐. 그런 쪽에서 밸류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죠. 근데 제가 보는 밸류 관련된 쪽은 좀 가파르게 올라온 거에 대한 부담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아직 그렇게 뚜렷하게 압박을 크게 가져가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이게 한국 거래소에서 따온 최근 동향입니다. 한국 코스피 지수만 봤었을 때 PER과 PBR 추인데 PER 추를 보게 되면 지금 계산으로는 32배, 한국 코스피 지수는 PER이 30배가 넘어갑니다. 네. 상당히 지금 2700선 이상에서 바라보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올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반대로 보게 되면 또 하나 PBR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올랐어도 이제 1.1배입니다. 그동안 얼만큼 국내 기업들이 자산 대비 저평가를 많이 받았느냐에 대한 반증이겠죠. 이제 한 배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여전히 그렇게 크게 비싸다고는 볼 수 없는 부분인데 PBR 관련된 쪽은 약간 부담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을 또 하나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내년에 대한 기업 순이익 전망을 봤었을 때 저희가 그동안 2017년도가 가장 순이익이 잘 나왔던 최고치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힘들었다가 내년 전망을 보게 되면 올해 대비해서 뭐 4, 50% 가까이 증액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거의 2018년도, 17년도 수준 정도까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그러니까 이게 현실화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아까 보셨던 PR 쪽에서 오히려 그를 반영하면서 움직였던 측면들이 높죠. 그러면 이 부분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저도 PR 뭐 20배 이하로 내려올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어떤 정당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쪽도 눈여겨 보시면서 아직 물론 지금 많이 올랐지만은 네. 내년에 대한 실적 흐름들의
담보를 안고 움직인다는 점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실적이나 자금 여건이나 분위기 자체가 급변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이번 주 만기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분기점은 나올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시장은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 위주의 장세였어요. 물론 뭐 코스닥이 많이 오르기는 네.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천에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좀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관점에서 오랜만에 네. 그 보통 이제 연봉이라고 그러죠. 일봉, 주봉, 월봉, 연봉. 네. 예, 연봉까지도 한번 뜯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흐름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어떤 확장형 패턴으로 봤을 때는 2700선 위에는 살짝 부담이 갈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기술적인, 물론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겠지만은 네. 일단 이 이상으로 가게 되면 부담이 뚜렷하다는 점도 한번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뭐 여유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 관점 쪽에선 일단 한 코스닥이 지난 과거 흐름들과 봤을 때는 뭐 한 930, 950 정도까지는 시도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는 뭐 해봐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시장에 단기 이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좀 흔들리는 그래서 어느 정도 박스권 조정 가능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이거 같습니다. 이런 유동성 장소에서 기술적 분석은 필요 없다. 어느 정도 시장 분위기와 흐름들을 맞춰가면서 일단 많이 올랐다고 하게 되면 수익 실현도 필요한 상황들이고요. 네. 그런 쪽에서 오히려 순환매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오히려 이제 중소형주나 소외 쪽으로 좀 키 맞추기 쪽으로는 바라보자라는 쪽인데요. 그 함께 이제 반도체 IT 쪽이 이제 주도하고 2차전지가 주도하는 흐름들을 지금은 맞다는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정전 흐름들 때문에 또 SK하이닉스에 대한 동향들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친환경 쪽은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수소차를 필두로 한 일주일 쉬다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시 영향을 끼칠 수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지금은 또 코로나 피해 섹터죠. 이런 쪽이 당장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좀 길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한 10주씩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 생각도 있고요.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만 건설 및 건자재. 물론 오늘 이번에 어떤 국토교통부 장관의 유임으로 인해서 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큰 구조만 보게 되면은 공급 확대로 나가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이쪽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